저 단체들이 저렇게 하면은 아이들한테 어떻게 야,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앞서서 이야기를 하는 게 잘한 건가? 이렇게 피해를 받는 게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라. 어, 조용히 가만히 있으면 그냥 엄마들 당당해 울지 말고 당당해. 이렇게 피해 안 받을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건가? 고민도 많이 하고 아침에 그랬는데 정작 여기 지나가면서 이 모습을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이가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 건지 울지 말고 당당하라니까 지금 이들은 어찌겠어 심장이 피해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이들이 또 더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아이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모자이크 처리도 안 되고 상태로 나갔더라고요. 저는 사정을 좀 알아보고 어떻게 애들이 그렇게 외치게 됐는 걸 알아봐야지 무작정 한 사람의 한 단체 일방적으로 애들이 뭐 조종을 당했다 세뇌를 당했다 그래서 외친다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아이들한테 인터뷰를 해봤으면 그런 말이 안 나왔을 것 같은데 아이들 얼굴이 모자이크도 안 된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전송이 돼버리니까 지금 오늘 이런 시키는 단체로 집회하는 우리는 단체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생님은 악마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학생들을 괴롭히러 온 게 아니고 이런 악마 같은 선생님들한테 힘들어서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두가 모두 바람이 있겠습니다. 총장님 어떠셨나요? 네. 광주에서 벌어진 상황을 보고 놀라서 여기 원래 일정이 없었던데 네 자식 저기 한 부모들은 어찌란 말이야 저희는 부부단체가 아닙니다 저희는 시민단체고 학생들이 정치적인 노름에 유혹되고 있는 데 대해서 분노를 해서 왔습니다 그 분노한 국민들을 대신해서 여기 왔습니다 저희들은 왜 광주 전라남도가 전교적 교사 비율이 이렇게 높은지 몰라도 그 원인의 결과로 이번에 학생들이 이렇게 위험한 상황에서 뒤에서 어린 학생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하나의 그림을 만드는 작품을 만드는 거기에 배우에는 반드시 정교조 교사들이 있을 거라는 강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학생들이 어떤 초등학생이 전두환이가 무슨 일을 했는지를 그렇게 알고 있었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업을 해야 될 그 학생들이 창문을 열고 구호를 하고 정치꾼으로 정치에 이용해 먹는 이 교사들이 정말 죽일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사 속에 유치대화만 하는 것입니다. 유치대 독선 행동에 복수하러 온 것 같이 그렇게 잡아버리는데 왜 저러실까? 왜 저러실까? 형님 좀 하세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네 마이크 좀 주십시오. 네 마이크 주세요. 여기 앞으로 좀 앉으. 형이 자분들과 JTBC와 중앙정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부부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는 부부단체도 아니고 우리도 일반 학부형입니다. 내 학생들이 협박하려고 하는 거야. 유족이라고 그랬더니 지금 어제 저녁에 일괄적으로 기사가 난 것이 부부단체가 아이들을 협박하러 온다는 뉘앙스로 본인이 몇 살이야? 예. 어? 형님 내가 몇 살이냐고? 안녕하세요 본인은 5살 이때 오늘 입장을 대신하여 저희들 아 저는 이 학교 5회 졸업생인데요 이 전두환이가 왔을 때 저는 그때 봤습니다. 12시 한 35분 정도에 됐어요. 학생들이 그 창문 밖에서 이렇게 자기 의사를 표현한 것도 봤고요. 근데 이
그 이순복이가 이제 공산당은 싫어요하고 표현을 했을 듯이 이 부분들이 류광수 여사가 우리나라에 그 자발적으로 내 마음에 조국을 위해서 표현을 했듯이 누가 뭐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선생님들이 지시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유 표현은 의사를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 오셔가지고 기자회견을 한다고 학교 앞에서 정말 그 성력의 학교 앞에서 학생들을 원모로 이거는 너무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본인들이 더욱더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지금 이거를 기자회견을 연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스로 전두환을 봤을 때 그 느낌을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걱정은 안 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시민으로서 아, 애들도 이렇게 자유스럽게 표현을 할 수 있다. 이 정도였습니다. 단 이분이 오늘 집회하신 분들이 여기까지 오셔서 학생들을 벌모로 정말 학생들 안에서는 불안에 떨고 있어요. 제가 정말 불이익을 당했을 때 표현을 못하는 등등의 정신적인 것을 어떻게 감수할까 저는 그 걱정이 앞섭니다. 여기 와서 보지도 않을 거 왜 거짓말들을 하여. 근데 저희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이 발언하실 때, 집회하실 때 가만히 있었어요. 저 죄송한데 인터뷰 중이거든요. 아, 선생님 주작이랄 때 말씀하셨잖아요. 조용히 해주세요. 제가 생각이 나셨어요. MBN 악마 편집하려고 그러냐? 예. 주영장한테 얘기할까? 어? TV뉴스 선생님 국가한테 얘기할게. 너 형이 딱히 다 하고 무슨 공정 방송을 하겠노? 어?